그저 가출한 상황이거나 혹은 편집된 예고 영상에서나 그럴듯해 보였지, 사실 별일 없을 듯 보였던 헤이의 상황이 아주 힘들게 흘러가게 됐죠. 지 실장이 헤이를 노리고 쇠구슬 테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헤이의 교통사고라니. 정말 충격적이었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진 14화 예고 영상을 보니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헤이의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연락을 받게 된 건지, 수술실 앞으로 달려온 행성과 치열, 그리고 제우와 영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다음날로 보이는 상황에서 영주의 품에 안겨 우는 제우의 모습도 잠깐 볼수 있었고, 얘 보기보다 성질 더러워서 가만히 못 누워 있어. 깨어날 거야, 곧. 이라고 말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는 행선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정말 마음 아픈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마 헤이가 사망하는 전개로 흘러가나 싶은데,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망할 태클을 탈것 같진 않아 보여. 헤이가 사망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수술을 잘 받고 건강히 깨어나지 않을까. 밝게 웃는 헤이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볼수 있었는데요. 헤이의 상황에 뜬금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아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때문에 왜 그런 걸까 싶어 다시 영상을 돌려보니 아마 헤이의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수아가 아니었을까. 사고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혹은 범인의 정체까지 목격한 상황에서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먼저 서진을 만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헤이를 바라보며 차도로 밀어버리는 상상을 하는 수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상상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한 듯 씩씩대는 수아의 모습이 등장했죠. 이후 행선의 쓰레기 봉투가 터지고 때문에 헤이와 통화를 하는 행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헤이는 서진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추정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가장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길을 걷는 헤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며 이때부터 불길한 상황을 예고하는데, 이때 헤이 뒤에 숨어 있었던 인물이 저는 지실장이 아니라 수아가 아니었을까 싶어 보이며, 때문에 뒤에 헤이를 해치려 나타난 지실장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전 차도로 밀어버리는 상황을 상상하고 나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씩씩대던 수아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정말 헤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마음으로 헤이 뒤를 따랐을 수아가 아니었을까 싶으며, 마지막 헤이 장면에서 범인을 피하려 달리고 있는 헤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마도 멀리서 날아온 쇠구슬 등의 상황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 먼저 일어났을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헤이 뒤를 따라온 수아, 집 근처에서 헤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동이, 헤이를 발견한 후 쇠구슬을 발사한 지동이, 날아온 쇠구슬에 맞진 않았지만 놀라 도망치기 시작한 헤이, 뒤따라오다가 헤이를 쫓는 사람까지 목격해버린 수아, 이후 사고 현장까지 모두 목격을 해버린 수아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 보이며, 때문에 이후 상황들을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될 인물, 방수아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괴물이 되어가는 건가? 라며 눈물을 흘리는 수아의 모습까지, 모든 상황을 목격 후에도 헤이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던 수아였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고 영상 속에서 결국 빠르게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을 보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순간 괴물이 되어버릴 뻔했지만 결국 전화로 상황을 알린 건 수아였고,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었을 수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헤이의 사고와 함께 충격적인 마지막이었던 이번 13화. 이어질 14화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